풋젤리? 네. 풋젤리 맛이 계속 풋젤리. 그거 아니야? 트위즐. 그 여러분 풋젤리 모르세요? 그 풋젤리 약간 통통 버전이에요. 발젤리? 그게 이름이 풋젤리가 아닌가? 도익명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후젤리인가? 이거 아니야 이거? 어 맞아요. 풋젤리 맞는데? 풋젤리 맞죠? 어 근데 처음 봤어. 저거 진짜 저거 모르세요? 저기 뜯어먹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 종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 종이가 나오나? 어? 흰색 종이에 붙어 있는 거. 아니 저 오빠 몰라. 아시죠? 흰색 종이 이렇게 그 돌돌돌 말려져 있어서 이렇게 유모가 되게 좋아했던 젤리. 오빠는 몰라. 여기 확신해. 아저씨 있다. 테이프 같은 거? 테이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테이프라고 했더니 아저씨라고 소혜가 얘기했습니다. 그 투명 테이프 젤리 말고요. 그거는 저희 진짜 희귀한 거였어요. 그 투명 테이프 젤리 그 녹이는 거요? 혀에 에이 그거 옛날이에요. 여기 다 걸렸어. 혀 갖다 대면 녹는 거. 그걸 다 아저씨들 먹는 거. 불량식. 그건 진짜 진짜 딱 한 곳에서 팔았어요. 옛날에. 문방구. 네. 그리고 그건 저는 많이 안 먹었어요. 그렇게 나, 맛있지 않. 나도 않았어. 맛이 없어서 안 먹었어. 그것도 알아요. 저 휘파람 이게 부는 거, 후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사탕? 네. 어. 그때 옛날 거지. 네. 나 그거 안 먹었어. 괜히 말했다가 두드려 맞았어. 다들. 저도 이미 키기 전에 두드려 맞았어요. 아폴로 먹었다. 그거 아폴로 아니야? 에이 아폴로 아니지. 아폴로 이렇게 빨아먹는 거 아니야? 아 아폴로 아니라 그거 쫀득이 그 구워 먹는 거. 그거는 다른 이름이죠. 그 이름 뭐지? 그거 쫀득 쫀득이라고 하지 않나? 쫀득이 구워 먹는 거요? 풋젤리? 풋젤리 맞아요. 풋젤리 찾아봐야겠다. 제가 어렸을 때 풋젤리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걸 아무 데서도 안 파는 거예요. 그 코엑스에서만 팔았어요. 그래서 거기 그거 먹으려고 이거? 그거 사러 갔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 네. 근데 지금은 막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진짜 좋아했죠. 아! 아세요? 에이 아시는 몰라. 아는 척. 몰라. 봐도 모르겠다. 야! 이유 아는 척. 아, 오늘 파란색, 아, 파란색 잘 입으신다 하셨지? 아, 이거. 모르시잖아요! 이거 뜯으면 이렇게 똘똘 말려있는 거 꺼내가지고. 뭐, 종이가 붙어있는지도 모르셨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먹는 거잖아. 모른다. 모른다. 여기 칡뿌리 드시던 분들 많을 텐데. 칡뿌리요? 다들 괜히 아는 척하고 계시네. 오빠가 말하는 건 이거 제목이 맛비차네. 어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그 옥수수를 만든 거. 저거 맛 없어. 난 저거 안 먹었어. 구워 먹으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냥 핑크색인가 탈색인가 있잖아. 쫀득이. 아 그리고 빠삐코에서요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빙수 버전처럼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홍대 쪽에서 한번 먹어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다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빠삐코 빙수 버전? 네. 그게 무슨 맛이 어떠냐면요. 약간 진짜 빙수 결처럼 얼음이 이렇게 결이 있어서 먹으면은 진짜 그냥 초코빙수 먹는 느낌? 얼음 간 거에 그 빠삐코 그거 넣은 느낌? 근데 그게 없어요 이제. 그게 이번에 나온 거 아니야? 이번에 나왔어요? 아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냥 초코만 있었어요. 위에 크림이 없었어요. 거야? 아, 이거 이번에 2019년에 나온 거 이거는. 어 그것도 맛있겠다 근데. 만들어주세요. 네. 롯데야? 원래 저 고드름도 좋아했거든요. 고드름 뭔지 아세요? 고드름? 네. 그. 고드름. 네. 아 얼음도. 네 맞아요. 그 안에 색소 있고 그거 진짜 제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2등이 탱크보이고. 근데 그거는 원래 많이 안 팔았는데. 네.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서 이제 다 팔아요. 그래서 많이 먹었죠. 태그 땅은 모나카 먹어봤니? 모나카요?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들이 먹는. 어, 그거 많이 드셨죠? 붕어 싸 많고. 아, 그건 먹었지. 저희 할머니가 좋아하셨어요. 모나카를 안 먹어봤단 말이야? 모나카요? 태극당 모나카. 되게 태극당은 한국스러운데 모나카. 하는 뭔가 외국 사람 이름 같은데 모니카 이런. 모니카는 프렌즈에 나오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렌즈. 프렌즈 봤구나. 저 완전 사랑해요 프렌즈. 아, 10까지 보고. 일단 모나카가. 근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게 뭐예요? 빵 안에 붕어 싸만 똑같아. 빵 안에 아이스크림 순서. 이거는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60년대부터 나온 건데. 내가 60년부터 먹은 거 아니야. 나는 나는 2000년대 들어서 먹었어.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태극당 안 가봤니? 장충동에? 네, 안 가봤어요. 아, 그래? 거기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태극당 가면은 최고의 코스가 족발 먹고 태극당. 아니면 그 닭 한 마리 먹고 태극당. 동국대 닭 한 마리 먹어봤지? 안 먹어봤니?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봤어요, 닭 한 마리. 먹어봤을 수도 있어요. 닭 한 마리 먹어봤어. 동국대 닭 한 마리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먹어봤지? 너 먹어봤지? 동대문에 있잖아요, 닭 한 마리. 아니, 그거는 하얀 국물이고, 동국대 앞에 있는 게 진짜 맛있어. 빨간 국물. 안 먹어봤니? 안 먹었는데. 시간 여행자. 뭘 시간 여행자야? 지금도 엄청 잘 되는데. 일단, 빵도 다 옛날 맛이로 맛있어. 약간 그, 막, 아니야. 거기 가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닭 한 마리가 동국대 앞에 되게 많아. 근데 그 원조 집이 딱 하나 있는데 거기 국물이 진짜 맛있어. 힐링 푸드. 아플 때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걸 안 먹어봤단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탑골미 시킨 뭐야? 그거 지금 동대생들 거의 다 먹어요. 다 가면 다 대학생이에요. 거기 왜 갔어요? 어? 누구랑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갔지. 누구랑요? 동국대생? 아니, 동국대생이야. 오, 이건 좀 징그럽다. 네, 진짜 큰 벌레 같은데요? 하리보 지렁이보다 좀 맛이 노골적이네요. 네. 그지? 하리보의 네. 은근한 맛은, 보다는. 얘는 이빨이 안 튼튼해도 먹을 수 있는, 그, 씨핀이에요. 말 돌리신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 돌려? 아, 이게 거미 웜스구나. 거미요? 아, 구미 웜스. 거미. 껌, 껌. 아, 근데 이걸 거미라고 했구나. 이거 거미라고 있는 거야. 아니, 거미를 하니까 거미인 줄 우리가 씹는 껌이 꿈이 아니잖아. 껌, 껌이지. 그 껌이야. 거미야. 어? 거미야? 아니 어? 그러니까 그럼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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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구미야? 아 구미래. 봐봐요. 누가 거미라고 읽어 이거. 거미라고 아니, 읽어. 숫자 구.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이거에 느릴까요? 봐. 그럼 그렇게 하셨어야지. 거미? 거미 이를 쓰니까요. 이게 지렁이인데 거미인 줄 알았잖아요. 거미. 그 요새 재수없게 거미라고 누가 해. 어? 거미라 그러지. 거미. 오케이? 오케이? 악센트가 없었잖아요. 그럼 거미 웜스라 그래? 네. 지금 하는 것도 재수없는데요. 좀 달다, 그치? 네. 은근한 느낌. 이 하리보는 구색도 있었네. 하리보는 이게 은근한 맛이기 때문에
한 통을 다 먹겠는데 이거 엄청 달아가지고 맞아요. 한 통을 다 한 봉지를 다 먹진 않을 것 같아요. 딱 색깔별로 하나씩 먹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저 형이 다 먹네. 저한테 보낸 거거든요. 도익명님이. 제가 뺏어먹은 소혜가 그 지렁이를 좋아하길래 들고 온 겁니다. 맞아요. 머리카락이 구불구불하대. 파마 있어? 아니요. 그냥 고데기 그거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배우입니다. 기자 언론 시사회. 아닌가? 사진. 네. 맞지? 시사회지? 네. 네. 응. 윤희에게. 윤희에게 14일 개봉입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13일이 VIP 시사회. 네. 14일이 개봉입니다. 아쉽게 시사회 갈 수가 없네요. 생방이라서 배텐이. 네. 다 하지만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소희가 유료로 보세요. 나이스. 돈 내고 보세요. 유료 관계 하나 추가요. 유닛 짜장 먹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문행? 아, 지금. 자문행이 그 침착맨? 네. 이말년 감독이 아닙니다. 제작자죠. 그렇습니다. 아, 침착한 주말. 모두 기대해 주세요. 아, 주말의 영화. 너무 배트맨 유니버스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타사 예능 프로를 좌지우지합니다. 아, 인사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동시간대 1위 여러분 덕분이고요. 또 소혜 씨가 또 컴백해줘서 청취율 조사 기간에 1위 했어요? 그럼요. 우와. 이딴 게 왜 1위냐. 격차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네. 어지간해서는. 하지만 아직 배고프다 이 말이야. 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네. 맞아요. 뭐? We can just do it. 아, just do it. 네. 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타노스. 아. 지겹다는 표정. 타노스야. 타노스 이거 그. 아, 난 요술렘 분 줄 알았어. 그때. 아. 이거 그. 아, 요술렘 분이었으면 뭔가. 신기했어. 질색하고 그래. Just to eat. 먹으라고? 네. 추천해주신 분들 덕분에 산 거고요. 오, 이것도 그럼 그런 곳에서 파는 거예요? 그런 곳이 뭐야? 뭐 이렇게 손가락 파는 데서. 손가락? 어, 그렇지. 아마존이라고 하지. 아, 아마존? 아, 어? 들어봤어요. 뭔가 느낌이. 아마존을 들어봤다고? 네.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 그래? 네. 트위치도 아마존 거야. 어. 구글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와우. 아마존. 아마존. 거기서 사셨구나. 물론 해외. 이건 그냥 거기에 이제 한 업자한테서 산 거지. 해외 그거예요, 그럼? 해외에서 오는 거예요? 그치. 갈까요? 네. 젤리 너무 달다. 도익명님, 어! 도익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내가 자꾸 낄 때만 그게 너무 크세요? Let's go. 숙봉. 오늘은 수능 시험 날이자 SBS 창사 기념일이자 김소혜 영화 데뷔작
윤희에게 개봉날.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유의 좋은 날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은 수능시험 날이자 SBS의 창사 기념일이자 김소혜 씨의 주연 영화 데뷔작 윤희... 잠깐만, 주연 영화 데뷔작 하니까 이상하네. 다시 할게요. 네, 처음 할게요. 네. 너무 많은 걸 넣어주려다가 감기 걸리셨어요? 쪽났어. 어, 이제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아직 코맹맹 소리가.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유의 좋은 날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은 수능시험 날이자 SBS 창사 기념일이자 김소혜 영화 데뷔작 윤희에게 개봉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많이 겹쳐있네요. 네, 심지어 14일 데이, 그 무비 데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특별한 날 맞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1114님, 성재형 저 수능 날 시험 보는데 다들 그날 수험생만 챙길 것 같으니까 미리 저 좀 축하해 주세요. 제 이름은 최대동입니다. 1114인 거 보니까 이날이 생일이신 것 같아요. 최대동님, 예, 이름이 대동, 예,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요. 다 헤어져라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많이 겹쳐 있습니다. 채팅창에 형 뱃살도 겹쳐 있어요라고 하신 분 차단해 주시고, 이분 대동법 시행한 분인가요? 네. 아, 그래요. 대머리 독수리인가요? 여러 가지 저주들이 오고 있는데, 오늘 수능 시험 친 분들 일단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또 SBS가 창사 29년째입니다. 네, 그래서 SBS 오늘 직원들 다 휴일이에요. 네. 하지만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축하할 일 맞은 분들, 또 수능 잘 보신 분들, 좀 아쉽게 보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자, 특히 첫 영화를 개봉하게 된 배튼 패밀리 소혜 씨 축하 인사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다섯 번째 방송을 앞두고 있는 쇼미더 팽픽 김소혜 씨와 오늘도 함께 할 테니까 프로 게스트 팽계의 즉석 선곡 실력이 궁금한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대신에 수능 대박 파워 FM이 응원합니다. 이벤트가 있으니까 광고 후에 바로 참여해보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남성 의류 브랜드 런던 포그에서 의류 교환권, 배텐에서 선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60개 치킨, 성원 에드피아, 난닝구닷컴, 반올림 피자샵, 유한양행, 명륜진사갈비, 따수미 난방텐트, 자담치킨, 유유제약, 이부자리,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동탄 호수공원 라크몽, 족발 야시장, 현대오일뱅크, 삼성화재 다이렉트, 대방건설과 함께합니다. 앞에 이거 지금 거 준비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제작될 거라서 다른 그 주부 PD가 만들어서 준비해서 선배님 멘트부터 녹음하겠습니다. 방송 사고 쳤나 지난주에? 네? 지난주 우리가 방송 사고 쳤어? 아니? 뭘 쳤지? 뭐지? 아, 이게 다음 주 거니까. 아, 아. 뭐 벌써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 나도 깜짝 놀랐네. 아, 지금 미래 방송 중이죠 참. 네. 아, 센스 겁나 없네. 죄송합니다. 청취율 1위에 눈이 멀었어. 아, 이렇게 대충해도 1위를 하니까. 예. 대충해요?
모텍 잘 안 받았어. 나 끝내기 매직터에 안 떨어졌다. 돼지야 뭐야? 이 뚝끝도 없이. SBS 파워 FM 능력시험 SBS 영역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시험 날이자 SBS 창사 기념일로 SBS 프로그램 관련 문제를 이거 내 멘트 아니구나. 어, 네. 아 여기까지 알파고야? 네. 알았어. 나 요 앞에 것만 알파고인 줄 알았어. 자 수험생 여러분 하루종일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쯤 노느라 이 방송을 당연히 안 들으실 거고 오히려 마음 편하게 학부형님들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험생을 집에 뭐 두셨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은 노셔야죠. 예. 그래서 저희는 같은 날 다른 기념일 SBS 창사 기념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퀴즈를 준비했으니까 수능 대박 파워 FM이 응원합니다. SBS 영역 퀴즈 문제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탑골공원 인기가요로 불리는 SBS 생방송 TV가요 20의 MC 목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들으시고 당시 MC는 누구였을지 MC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자, 두 명입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수능 후에 즐기면 핵잼, 영화 티켓과 콜라 팝콘까지 수능 뒤풀이 콤보 2인 세트를 드리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노래를 짧게 듣고 와서 쇼팽 코너에서 정답 발표합니다. 하고 나 이거를 지금 들려드리는 들려드릴게요. 근데요, 제가 네?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요즘 생활이 어떤가요? 어떤가요? 네, 어떤가요? 방송이 어떤가요? 몇 년도? 갑자기 왜 어떤가요? 네, 아, 지금 질문도 어떤가요라고 질문했죠? 아. 네. 이유는 다 나가진다. 이 어떤가요라는 노래를 부른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분은 정말 이 독특한 창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네, 어려운 멜로디를 절묘하게 소화해내는 남자, 이정복 씨입니다. 보시죠. 여기, 가을빛. 옛날에 배철수 아저씨랑 김희선 씨랑 이정복이 했던 거 기억나요? 서태지와 아이들 때. 하여간 때. 이종범이냐고. 이정복. 이 노래 알아? 네. 아빠가 많이 들으셨어? 모르겠어요. 오빠 이따가 소희한테는 아리랑급이라고. 이거 정답 발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희가 이따가 노래 맞히는 거는 오빠만 정답 있으니까 그거 좀 잘 가려주시면 돼요. 듣고 들었어?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 갑자기? 그냥 가면 되지? 네. 자, 코드 들어갔습니다. 탱피 코드 갑니다. 어딜 가지라는 거야? 그 정답. 아니, 그 말고 소혜가 하는 정답 맞히는 그거 있잖아. 소혜가 맞히는 거? 장답 정 그거를 안 보고 있을게요. 네, 그건 어차피 지금 존재 안 하는데 일단 끊을 타이밍이 없어서 미리 말한 거예요. 네. 코드 들어있습니다. 문과 감성 문학 천재 99년생 소애가 이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제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 배라고 써 있잖아요. 멘트 스틸을 하고 그래. 어이 윤희에게 김희애 씨 대사 막 훔쳐가고 그런 거 아니야? 어? 김희애 선배님 대사를 막 내가 해버리고. 무슨 소리예요?
아 진짜. 아 시코드 갈게. 죄송합니다. 그냥 소희가 하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도 되잖아 이거. 아니 아니 저 소희가 픽한 노래 할래요. 다시 들어갈게요. 아, 불량 욕심 있는지 몰랐네. 문과 감성 문학 천재 99년생 소혜가 99 감성의 노래를 찾아 99% 맞춤형 선곡을 해드립니다. 팽소혜가 픽한 노래를 들려주는 문과 감성 선곡쇼 쇼미더 팽핑. 소혜가 픽한 노래 같이 들을래? 시험 성적 9등급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은 배텐 귀요미 1등급 김소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혜입니다. 네. 자, 오늘 시험을 봤을 수험생, 동생, 친구, 언니, 오빠들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 오늘 진짜 완전 긴장되는 날이었을 텐데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마 좋은 일만 계속 더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생 윤수도 시험을 봤잖아요. 네. 예, 동생에게 한마디 한다면? 잘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뭐 용돈 좀 주나요? 오늘 같은 날은? 아니요, 뭐 할인 많이 받을 텐데 굳이. 아하, 할인이 알아서 할 것이다. 네. 예, 그래요. 아, 이제 군대 가자라고 하신 분들 많고요. 어떻게 보면 소혜 씨 집에서 수능을 본 첫 사람이네요. 그렇네요. 네, 소혜 씨는 스킵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시험을 잘 봤을 것이다 아니다 예측을 해본다면. 뭐 잘 보고가 있을까요? 근데 뭐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잘 먹고. 잘 해왔을 거예요. 그래요. 네. 자, 바로 오늘은 수능보다 소희 씨에게 더 중요한 날이죠. 영화 윤희에게 개봉 날. 와. 예. 이게 또 그 뭐 이 영화 장르가 좀 뭐 블록버스터 뭐 이런 장르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굉장히 멋진 영화인데 네. 그래도 어쨌든 개봉 성적표도 나올 수도 네. 있잖아요. 자, 오늘부터 전국에서 만날 수 있는 스크린 속 김소혜. 예, 캐릭터가 세범양입니다. 맞습니다. 세범. 네. 네. 자, 많이 좀 떨리겠어요. 네, 떨려요. 예. 보다 수능 막 끝난 네. 고등학생 같이 입고 왔습니다. 네, 오늘 놀러가는 코트를 입으면서 제가 꼬불꼬불 머리를 했습니다. 파마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고데기요. 고데기로. 네. 알겠습니다. 예, 수능 코스프레라고 하신 분 있고 옛날로 아니,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신 분 이게 왜 옛날이에요? 저 이렇게도 입고 저렇게도 입는 거죠. 진짜 아니, 김소희가 이제 나이 가지고 발끈할 때가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발끈하지 않아야 되는데 야, 벌써부터 나이에 발끈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아니, 발끈한 게 아니고요. 그래요? 네. 아, 할인 노렸네. 오늘 어디 지금 방송 끝나고서 할인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 아니, 이렇게 오는 게 와, 진짜로. 예. 옆에 할아버지를 봐라. 제 얘기인가요? 뭐야? 자, 그럼 배가 넘으면 어쩌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오늘 왜 더듬이 달고 왔냐고. 할인 받으려고 더듬이 달았는데. 진짜. 네. 그래요. 자, 고딩 때가 그립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벌써 소혜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네. 돼가네요. 아니,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아우. 진짜 빨라요. 그렇죠. 네. 이 나이 되잖아요. 네. 진짜 빨라요. 네. 순식간입니다.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 30대에 배텐을 시작했어요. 네. 뭐죠? 그 표정 뭐죠? 아니. 네가 30대가 있었다고? 이런 느낌. 저 그 유인학락에서 만나고 있을 때 30대였어요. 아, 정말요? 네. 소혜 씨는 10대였고. 아. 아, 계속 아저씨로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옆에 아저씨는 따블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딱 김소혜 씨가 지금 제 나이의 반이죠. 21세. 예. 예. 자, 아무튼 쇼미더팽픽 코너에 맞게 요즘 이 코너가 그렇게 난리잖아요. 네. 지난주도 또 대박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쇼미더팽픽 코너에 맞게 네. 윤희에게 영화에 맞는 노래를 한번 선곡해본다면 눈이랑 눈? 관련된 거? 네. 눈, 왜냐면 그 펑펑 내리는 눈? 네. 네. 눈이 엄청 쌓여 있는 배경이 막 나오거든요.
그럼. 약간 그 옛날 그 영화 러브레터 같은 그런 느낌도 있나요? 어, 네. 어, 감성 멜로입니다. 감성 멜로다. 예스. 어, 알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린다라고 싶고 있습니다. 아, 예, 군대 갔다 온 분들한테는 네. 눈이라는 것은 약간 그 쓰레기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솔로들에게도 좀 쓰레기같이 보일 때가 있고. 아. 예. 어쨌든 그 제설을 해야 되는 네. 그 눈, 네. 눈 쌓인 그 모습. 그 무슨 노래 선곡할 거냐고요? 아, 너 무슨 노래? 네. 뭐 눈사람? 눈사람? 네. 눈사람. 눈사람. 눈의 꽃. 눈의 꽃. 아. 박효신 씨의. 네. 어, 괜찮네요. 네. 어, 슬픈 느낌이 좀 나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네. 아, 그 약간 슬픈 느낌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영화가 어떤 네. 그 감정을 주는 영화인지. 네, 궁금하시죠? 예. 그럼 꼭 보러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 배성재 관자놀이엔 저승꽃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차단해주세요. 그게 뭐죠? 네. 검버섯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검버섯이 아니에요. 예. 밀크 반점. 어디요? 요거 요거. 아! 네. 아, 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세요? 흑자. 흑자라고 합니다. 아. 네, 차단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아까 청취자들에게 내드린 SBS 능력시험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겠는데요. TV가요, 인기가요, 20의 MC 목소리를 들려드렸고 목소리의 주인공, MC들은 누군지 맞춰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소혜씨가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김희선, 김원준 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996년 SBS TV가요 20 시절이었습니다. 소혜 씨가 태어나기 3년 전이죠? 네. 당시 최고의 청춘 스타 두 분. 예. 와. 김희선 씨, 김원준 씨. 와. 예. 그 역대 MC가 서세원 씨도 있었고요. 배철수 씨. 네. 예. 이 백햄의 배철수 선생님. 네. 그리고 이본 김호진 씨. 그리고 이훈 김예분 씨. 와. 이렇게. 또 김승현 씨, 전지현 씨. 이렇게 와. MC를 거쳐갔습니다. 못 보시죠? 자. 네. 네. 이게 그렇죠. 언제까지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쭉 이어져서 지금 SBS 인기가요로 아~ 예. 역사가 깊은 프로입니다. 진짜 이게. 대박이다. 예. 방송국마다 하나씩 이렇게 그 가요 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배철수 씨와 김희선 씨가 같이 MC를 보던 네. 네. TV가요 네. 굉장히 즐겨봤습니다. 아~ 서태지와 아이들. 이집시죠. 와. 그때 김희선 씨가 고등학생이 아니었나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정답자들 중에 선정해서 수능 뒤풀이 콤보 2인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오늘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쇼팽 코너로 돌아와서 소혜 씨가 직접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어 시험이고요. 보내주신 시험 관련 아무 말 사연 중 선곡이 필요한 사연을 골라 옛날 노래방 책에서 느낌 가는 대로 선곡을 해드립니다. 과연 찰떡 선곡이 될지 무등금 선곡이 될지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문과 감성 문학천재 소혜 씨가 노래 제목을 맞히거나 새롭게 작명을 해보는 코너 김소혜의 문과 감성 작명소. 90년대 탑골 가요를 한 곡 들려드리면 노래 느낌과 가사를 듣고 제목을 유추해서 새로운 제목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존 제목과 근접할지 어떤 제목이 튀어나올지 보겠습니다. 제목 힌트는 없고요. 어, 느낌 가는 대로 맞히셔야 되고 지어도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들어볼게요. 어? 그렇죠. 지금 녹음 중 아니죠? 어, 아니야. 소리 안 들어가. 아, 여길 가리라고? 어. 고려가요인가요? 구한말 시절 노래. 전화 왜 했어?
우리가 모르는 노래 하는 거지. 우리 이 노래 몰라? 근데 들어보니까 좀 리듬은 좀 알겠는데. 리듬은 알겠다. 옛날 노래 리듬이 다 비슷하지. 가사를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야 돼. 아니야, 안 해도 따라서 들으면서 아들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는 이 정도면 소희한테는 구지가급 아니냐, 아리랑급 아니냐, 너무 옛날 거다, 용비어천가급이다, 고려가요 아니냐, 아닌가요? 하신 분이 있는데 돌림노래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노동요 아닌가? 뭔가 진짜 많이 들어본 느낌이었거든요. 예. 딱 처음 들었을 때. 예, 저도 근데 사실 한 80, 90년대 옛날 트로트 같은 것들 막 어른들이 듣고 그러면 노래들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다 똑같이 흥얼거리시지? 이랬거든요. 90년대 노래들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별이 되지 않나요? 근데 비슷한 느낌? 아니요. 비슷한 느낌이 아니고 진짜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다? 네. 관동별곡 아닌가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예. 그리고 가사 내용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 약간 집 앞에 찾아간 느낌? 네. 거기서 좀 전화도 하고 네. 예, 채팅창에 스토커송 아닌가요? 하신 분도 있는데 집 앞에 좀 기다리는 느낌은 맞아요. 네. 저 제 생각에는 계속 걷잖아요. 네. 그러니까 걷고 걷고 걸었어. 어때요? 걷고 걸었어. 네. 아. 약간 노래 제목 같지 않나요? 아, 계속 걷는다. 네. 걷고 걷고 걸었어. 아, 그녀의 집 앞에서 맴도는 느낌? 네. 걷. 네. 돌고. 예. 행군 가냐고 하신 분 있고요. 야간 행군인가요? 야간 행군송. 잠복 근무 아닌가요? 예. 그립고 그립다를 걷고 걸었다. 네. 걷고 걸었어. 뭐, 점점점. 점점점.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요? 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은, 걷다 보니까? 걷다 보니까? 아,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반복되는 네.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계속 걸으시니까. 네. 그래요. 걷다 걸었다. 아, 걷구 어떠냐. 아, 진짜로. 왜 그러세요? 아, 그거 앞으로 노래 아닌가요? 어린이날에 앞으로 아니에요. 이 노래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이거는 그거 그래도 부분만 알아요. 이건 클래식이구나. 지구는 둥그니까 네. 자꾸 걸어 나가면 네. 온 세상 어린이가 다 만나게 되겠지. 아까 가사를 몰라요? 이 아름다운 가사를 모릅니까? 네. 그래요. 걷고 더블 가!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 제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제목! 하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려드린 노래의 제목은. 뭐지? 그냥 걸었어? 에요? 방금 들려드린 노래의 제목은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아까워! 그렇습니다. 아깝다고? 아까워. 네. 저 그냥 걸었어라 했으면 된 거잖아요. 걷고 걷지 않고. 그게 지금 뜻이 다르잖아요. 그냥 걸었어는 전화를 걸었다는 거고 아~ 수현 씨가 걷고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아, 저 그냥 걸었다는 게 저 계속 걸은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걷다 보니까 너희 집 앞이야. 미안해. 너희 집 앞이야. 이렇게 된 건 줄 알았어요. 아, 진짜 행군가로 알고 있었구나. 아,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아, 전화 걸었다고요? 아, 그래서 전화 소리가 계속 들은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중간에 여자분이 여보세요? 하면서 맞잖아요. 근데 사실 뭐 중의적 의미도 있긴 해요. 왜냐면 집 그렇죠. 앞에서 걸은 거니까. 봐봐요. 비도 오고 그래서 오랜만에 빗속을 걸으니 그렇죠. 라고 했으니까 아, 나 예. 걷다 보니까 니네 집 앞이야. 이건 줄 알았죠. 맞아요. 중의적인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중간에 전화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걸었어는 약간 전화 쪽에 좀 더 쏠려 있다고 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그 문학적인 네. 중의적 표현이죠. 네. 예. 예. 그래요. 콜과 워크의 중의적 표현. 진짜로. 예. 예. 그 원래 그 네. 전화를 옛날에는 네. 집 앞에 와서 걸 때는 이제 그
그 아파트 근처에 공중전화 아~ 이런 걸로 걸었기 때문에 왜요? 그 감성이에요? 모바일이 그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90년대잖아요. 아~ 예, 그때는 이제 그 집 앞에 와서 네네네. 공중전화로 네. 예, 걸어야 되는 아~ 그런 거죠. 예. 삐삐 삐삐 같은 거요? 삐삐도 없던 시절. 아 예. 우와. 그렇죠. 삐삐가 우리나라에 이제 제대로 보급된 게 90년대 말이니까 이 노래는 몇 년도죠? 이 노래가 몇 년도예요? 그게 안 써있네. 1996년이 삐삐구나. 93년? 와 대박. 93년 노래라고 합니다. 아~ 네. 93년, 94년 이때이기 때문에 네. 삐삐가 아직 우리나라에 보급도 안 돼서 무조건 공중전화 아니면 집전화.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소혜 씨가 누구랑 뭐 썸을 타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땡톡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전화도 자기 방에서 할 수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집전화로 전화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팽버즈 계속 받으시겠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팽버즈 계속. 저 죄송한데 김소혜 씨, 김소혜네 댁 집 아닌가요? 그런데 왜요? 소혜 친구인데요. 누군데?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구나. 소혜 있나요? 잠깐 좀 바꿔주실래요? 뭐 이런 거 참 어렵습니다. 예. 전화로 일단 그 팽버즈나 네. 팽머니의 압박 면접을 통과해야 네. 전화를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그때는 그때 진짜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이게 발달됐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시대 변화를 제일 몸소 체험한 거는 핸드폰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핸드폰이 저 때도 너무 빠르게 바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기술, 통신의 발달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고 뭐 격세지감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예. 그냥 기술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스타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전화 면접을 해야 됐던 시절의 노래 그냥 걸었어. 예. 자, 베텐에서 앞으로 이 노래가 소개될 경우에 소혜 씨가 작명한 네. 걷고 걷고 걸었다. 주기적 의미에서 워크에 좀 더 쏠려 있는 걸로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디어 천 가득 꾸 2부에 뵙죠. 그 상대방 집에 전화가 뚜루루루루 갈 때 네. 공포감이 있어요. 아, 누가 받을까? 어. 집 전화가 있었니? 저요? 집 네. 전화 있었지. 네. 그치. 그럼 이런 거 만들면 되잖아요. 막, 뭐. 좋아하는 친구다 하면 그들끼리의 신호. 뭐라고? 뭐, 아, 저 뭐, 택배기사네요. 뻥을 치라고? 아, 그때 택배는 없나? 뻥을 치라고? 아, 저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얼음장사. 얼음장사? 얼음장사? 소혜야, 내가 무슨, 해방 이후에 태어난 사람, 해방둥이 아니야, 나? 어? 해방둥이 아니야. 저 얼음장사인데요! 얼음 시키셨어요? 어? 아니, 내가 무슨 시대가 아니 말투가 왜 그래요? 야 내가 무슨 그 여자친구 말로 태우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야. 말 말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석빙고. 저 석빙고 시키신 분? 가마로 태우고 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유선 전화죠. 네. 집 전화가. 아.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무선 전화가 그 다음에 개발됐을 때. 엄청 큰 전화기도 있었죠. 그렇지. 무선 전화는 집 전화로 받더라도 네. 내 방에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아. 나 교환원이랑 통화한 적 없어요.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경성전화. 택시 미터기 꺾던 시절. 미터기는 꺾었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나는데? 미터기. 영화에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보셨다고요? 80년대에는 있었으니까. 꺾는 게 뭐야? 시대극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까락 하면은 미터기 올라가. 아니, 그러니까 검은 택시 말고 그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정도의 포니 택시. 그거 꺾었지. 그 포니 택시는 보신 적 있어요? 포니 택시 탄 적도 있지. 그래요? 응. 포니요? 포니라고 그 우리나라 그 명차. 아. 아.
코니. 모른다, 모른다. 어디서? 그 택시 운전사 영화 보면 네. 송강호 아저씨가 타시는 아~ 거 초록색. 네. 그리고 여기 어떤 분, 우리 저희는 스텔라 택시. 나도 스텔라, 그러니까 네, 스텔라 택시도 있고 포인 택시도 있었지. 그래요. 어. 공존했지. 왜냐면 스텔라는 좀 고급차 이미지. 지금으로 치면은 소나타급 이상급이라고 봤으니까. 근현대사. 꺾는 건 아닌가? 꺾는 건 꺾는 건 아닌가? 영화 내가 영화에서 본 걸 좀 착각하나? 그거 누가 꺾는 거예요? 기사님이. 아. 해방둥이 아닙니다, 여러분. 꺾는 건 뉴욕 아닌가 진짜? 뉴욕 저기 뉴욕 그 마피아 금주령 시절 그런 거 아니야? 할까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9회 그녀 김수혜 씨와 쇼미더 팽픽 함께하고 있고요. 본격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능을 맞아 준비한 오늘의 주제어 시험에 관련된 아무 말 사연을 소개할 건데 아, 모든 사연 소개 후에 딱 한 개의 사연만 골라서 수혜 씨가 탑골 가요를 직접 선곡할 겁니다. 오늘도 제목만 보고 느낌만 보고 고를 수 있게 2012년까지 업데이트된 옛날 노래방 책을 준비했습니다. 자, 선곡이 필요한 사연 하나씩 소개를 해볼까요? 네. 왜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아, 네. 됐습니다. 자, 먼저 힐러 킴 구호님. 준비하는 시험이 2주 남았는데요. 2주 전부터 관심 가는 여성분이 생겼습니다. 요새 집중이 잘 안 되는군요. 시험도 합격하고 싶고 그녀의 연락처도 얻고 싶습니다. 시험 합격과 더불어 그 여성분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팽디가 응원해주세요. 아, 그래요. 어... 시험이 2주 남았는데 네. 이 수능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어... 하지만 좀... 원래 이렇게 전쟁통의 사랑이 꼽힌다고 예.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걸 앞두고 있을 때 어, 시선이 딴 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저요? 네. 저는 뭐 딱히 없습니다. 어... 예. 저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뭘 준비하고 이런 적이 딱히 없어서. 아하. 예. 자, 아무튼 이 사랑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분이요?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관심이 갔다. 그 여자분이 관심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남자만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같이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학원에서 같이. 그러면은 그 호감이 더 안 가나? 더 가지 않을까요? 같이 시험 준비하는데? 네, 뭐 전쟁통에서도 그렇다면서요. 그럼 시험통에서도? 남 얘기하듯이 제가 한 얘기 그냥 따라하고 있어요. 네. 시험통이라고? 시험이 전쟁통이랑 같습니까? 그러니까 야, 아니, 그만큼 시험통. 치열하니까요. 그만큼.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요. 예, 그렇군요. 자, 채팅창에 빨리 고백하고 예, 차인 다음에 공부에 집중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짬통과 전쟁통 들어봤어도 시험통은 처음 들어본다. 근데 합성어로 갑자기 만들었어요. 저는 무슨 목표가 딱 생기면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이런 게 생기면 그게 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있는데 다른 목표가 또 있다. 그러면은 그동안 엄청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뭐를 볼 때 그 야식을 시켜놓고 그 두 시간 동안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뭔 소리죠? 이거랑 무슨 상관이 아, 그러니까 야식을 먹으면서 한다는 거야? 아니면 시험 공부가 끝난 다음에 먹을 그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동안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 아. 기다리는 동안이 너무 행복해서. 아하. 그거랑 이 사랑과 그 야식과 네. 공통점이 딱히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저는. 정말 설득력 9등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음식을 기다린다. 네. 자, 아무튼 응원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분에 어울리는 선곡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이분에 어울리는 선곡은 연락처. 연락처. 네. 전화번호 네. 뭐 이런 거. 네. 아직 전화번호도 못 땄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네. 자, 일일이 다 선곡을 하나요? 다음 거.
한 3개 정도 할 텐데. 자, 다음은 익명장님 거. 네. 수능 전날 너무너무 떨려서 잠을 자지 못하고 수능 당일 늦잠 자서 경찰차 타고 학교 갔습니다. 이하 생략입니다. 이 눈물 나는 사연이네요, 그죠? 네. 떨려서 이게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네. 예전 기억이시겠죠, 설마. 이번 그래도, 건 아니겠죠. 어,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하 생략입니다면요. 네. 시험을 못 본 거예요? 망쳤겠죠. 아. 경찰차 타고 갔다는 건 보통 뉴스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스쿠터 타고 막판에 들어가시는 분들, 경찰차 타고 가는 분들 꼭 있어요, 매년. 네. 예, 불변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네. 그래도 시험은 보셨겠죠? 보시긴 보셨을 텐데 네, 아마 집중력이 완전히 분해돼가지고 좀 망한 것 같긴 한데 원래 공부를 되게 잘하는 분이었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네. 경찰차를 안 타고 정상적으로 갔어도 네. 비슷한 점수가 나왔을 수도 있고 네. 예, 그거는 진실은 저 너머에. 어쨌든 멘탈은 붕괴된 채로 보셨습니다. 네. 엄청 중요한 약속에 지각한 적 있습니까? 소혜 씨는? 저요? 저 베텐에 지각했을 때요. 베텐에? 네. 아, 그때도 한 4, 50분 지각했었죠? 아, 그때 4, 50분 지각했어요? 아닌가? 아니, 4, 50분이었어요, 그때? 꽤 오래 기다렸던 것 같은데. 아니, 4, 50분 아니었어요. 그래요? 맞나? 30분 정도였나? 20분 아님? 20분이래요. 2시간이라고 하신 2시간, 분 있고. 20분이래요. 20분? 9분? 아무튼. 30분 정도 늦었다 칩시다. 네. 20분이면 30분이죠. 네. 맞아요. 아, 그때? 아, 그게 유일한 지각이에요? 기억에 남는? 네, 중요한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네. 저희는 그 소혜 씨를 기다리는 30분 동안 이걸 한 건수 잡았다. 이거 어떻게 놀려먹지? 이 생각만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때. 늦은 사람이 뭘 알겠어? 하신 분이 얼마 늦었는지. 예. 그래요. 아이고야. 아무튼 네. 지각을 한 분입니다. 이분에게 어울리는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이분은요. 경찰차를 타고 가셨으니까 뭐 경찰차 같은 거요. 경찰차 같은 게 뭐죠? 삐뽀 삐뽀 네. 삐뽀 아 삐뽀 삐뽀 약간 어 좋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약간 삐뽀 삐뽀한 노래요. 아, 김현우의 이별 택시 어떠냐고 수능과 이별하는 거라고 있고 소방차 노래하자 그녀에게 아 그녀에게 아닌가 소방차 노래 맞나 아무도 모르는 아니 저 아는 얘기 해주세요 오빠차 어떠냐고 하십니까 오빠차 오빠차 아니면 선미의 사이렌 오 좋다 아, 경찰차 사이렌 켜고 달렸을 테니까요 네. 아름다운 구속은 뭐죠? 김종서의 노래. 자, 그러면 김성준님 거 볼까요? 네. 저는 6년 전에 받은 수능 샤프를 아직도 씁니다. 이름도 있어요. 수능이요. 아직도 고장이 안 나는 정말 정말 신기한 친구예요. 제 베프랍니다. 수능이랑 사시는구나. 아... 이름을 그렇게 붙이셨군요. 네. 이분은 약간 네. 주제를 먼저 정하자면 네. 외로움. 외로움? 네. 아, 이분은? 샤프와 결혼할 것 같은 위험한 느낌이 든다? 네, 제 베프랍니다에서 약간 아, 외로움. 느껴졌어요. 네. 아, 채팅창에 응급실 하라고, 병원 가라고. 네.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네, 맞아요. 약간 그런 식의. 아, 이지의 응급실 추천하신 분 있고요. 이정현의 미쳐 추천하신 분 있고요. 안재욱의 친구. 있습니다. 친구가 돼달라고. 네. 아, 샴푸의 요정 대신에 샤프의 요정. 그래요. 자, 아무튼, 소혜 씨도 혹시 그 학창시절에 뭐 이름을 붙여놨다거나. 저요? 지금도 좀 소중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저 인형에 붙여놓은 적 있어요. 애착 인형? 네, 뭐, 베품이. 베품이? 네. 베품이는 뭐죠? 왜 저도 그렇게 지었는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많이 베푼다 해서 베품이에요? 뭐 그런 식인가 봐요. 베풀미. 네. 예, 그 무슨 인형이에요? 그 제가 맨 처음 별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인데요. 네. 그게 아마 친구가 뽑아서 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 이름이 베품이었나? 베품이. 네.
예. 아, 옆에는 배 부푼이라고 하시고 있고요. 배뚜니. 예. 배품이. 오, 그렇군요. 네. 자, 저도 어렸을 때, 아, 갖고 있던 애착 인형, 애착 베개. 아, 이런 그런 것들. 게, 오,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그럼요. 이름이 네. 뭐였어요? 그, 꿀꿀이었고요, 하나는. 돼지 인형이었어요. 꿀꿀이었고요. 저희 네. 미래를 생각하면서 했던 게 아니라. 네. 아주 어렸을 때. 네. 한 3살인가 그때. 아, 뭐 이렇게 가게에 갔다가 제가 그, 진짜 무슨 돌잡이 하듯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네. 제가 그 인형을 찍어서 이거 나 가져갈 거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준 인형이 꿀꿀이. 아, 우와. 네. 상견지명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동족을 벌써 알아봤다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아무튼. 자, 김성준님에게는 노래가 많이 나왔네요, 그죠? 네. 네.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차가와, 아. 고민의 시간 이제 가서 중간에 이제 성공하는 시간. 네. 네. 자, 지금 일단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 네. 힐러킴 구호님, 익명장님, 그리고 김성주님 세 분 거를 좀 봤는데 네. 일단 키워드는 1번 힐러킴 구호님이 연락처, 그리고 우리 익명장님이 삐뽀삐뽀 경찰차, 음흠. 그리고 김성주님이 외로움 이랬는데 하, 외로움으로 할지 삐뽀삐뽀 경찰차로 할지 고민되네요. 네, 자. 한번 골라서 선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네 골라보겠습니다. 네. 잘 걸리는 거를 한 분한테 드리죠. 네. 자, 외로움 그리고 경찰차. 네. 어떤 사연? 어떤 사연? 사연에 세 개 중에 어떤 거 사연을 할지. 저는 삐뽀삐뽀 경찰차 가겠습니다. 이게 뭐지? 뭐요? 아, 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냅두고. 백이성의 머니머니.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이거 이규호님의 머리끝에 물기. 머리끝에 물기? 네, 머리를 물어서 삐뿌삐뿌 경찰차 창. 그게 무슨 뜻이죠? 멍투성이. 멍투성이. 멍투성이를 만들어서 삐뽀삐뽀 경찰차. 아, 그 폭력 사건을 얘기하는 건가? 아, 대충 대머리라는 뜻이라고 하신 분 있고. 침소해라고 하신 분 있고. 수능인데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아, 그러면은, 저, 그럼 그걸로 할까요? 뭐요? 아까 어디 있었죠?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멍 때리다? 멍? 네, 멍. 머리끝에 물기. 머리끝에 물기? 네. 이규호의 노래? 네. 그리고 멍 때리다. 아니, 멍든 눈물. 멍든 눈물. 비타민의 노래? 제가 멍 때리다라 했나요? 멍 때리다 태인의 노래? 제가 다 그럼, 모르는 노래라서. 그럼, 아, 멍투성이! 멍투성이. 멍투성이? 네. 멍투성이 여기 있다. 네. 오윤혜의 노래. 네. 틀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이게 수능에 늦어서 경찰차를 탄 거지 무슨 폭행 때문에 네. 그런 건 아닌데. 아, 마음이 멍투성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아, 마음이 멍투성이다. 네. 자, 아, 배성재 살투성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오윤혜의 멍투성이 듣고 오겠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의식이 어려워. 어? 노래 되게 좋은데. 미련하게 더 미련하게 너 하나만 그리고 2011년 노래야. 이젠 그댈 잊은대도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데
싫어요. 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뜻밖의 고급진 노래가 나왔습니다. 네, 너무 슬픈데요. 노래가 엄청 좋네요. 네, 베텐에 올리지 않은 고급 감성. 와, 팽픽이 갑자기 엄청난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2011년 노래래요. 은근히 숨은 명곡이 이렇게 발견될 수 있는 맞습니다. 쇼미더 팽픽입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베텐이랑 안 어울린다라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차가완님 사연 볼까요? 운전면허 시험에서 3번 낙방했습니다. 이제 곧 네 번째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참고로 필기는 만점으로 통과. 잘해요. 운전이 문제. 유유. 면허는 소연 씨 언제 따나요, 진짜? 면허요? 근데 따고 싶을 때 따는 것도 맞는데 빨리 따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따고 싶을 때 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지금 따세요. 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면 자유도가 생깁니다. 근데 대신에 차가 있으신 분이면 이제 차를 살 여유가 되는 분이시면 따고 바로 이제 타시면 되는데 이게 오래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 위험하잖아요.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면허를 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대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군차 운전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운전 실력이 차가 없어도 유지가 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장롱 속에 그냥 놔두게 되고 서랍 속에 넣어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이라는 건 면허 시험 그 면허를 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경력을 계속 쌓아가서 안전하게 자 그러면 차가와님에게 어울리는 선곡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장롱? 장롱? 네. 장롱과 관련된 노래가 있을까요? 장롱 노래가 있나요? 뭐 집 가고 그럼 이렇게 갈까요? 크게? 크게? 네. 장롱 안에 면허 두지 말고 집 안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집 안에 면허증을 보관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군요. 네. 아, 범위를 좀 넓혀준 것 뿐이에요. 네. 아, 집, 네. 아파트, 네. 붙박이장, 뭐 네, 이런 네, 거. 네. 네가 사는 그 집. 네, 네가 사는 그 집. 아, 네. 아파트. 내 서랍 속에 면허증. 네. 내 서랍 속에 바다. 그 노래 명곡인데. 그게 뭐예요? 그, 패닉에. 아. 내 서랍 속에 바다. 네. 옛날 노래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날리자님 거. 네. 연이요? 네. 네. 저희 집은 누나 수능 한 달 전부터 미역국을 안 먹었습니다. 미끄러진다고요. 제 생일이 10월 말인데 덕분에 생일에도 미역국 못 먹었네요. 아, 김치국도 금지였어요. 3년 뒤 제 수능 땐 다들 신경 안 쓰고 다 먹은 게 함정. 누나와 성적 차이가 심했... 점점점. 그럼 뭐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는 말은 맞는 얘기네요. 누나와 성적 차이가 심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자. 이게 그렇군요. 징크스 같은 거 있으세요? 소혜 씨는? 저요? 저는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많이 말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 막 만약에 9시 45분이다. 그럼 9, 5, 45분 5잖아요. 그럼 다섯 번 배를 문질러요. 발을 이렇게 배를 이렇게 다섯 번 문질러요. 배를 문질러요? 네, 그러면 행운이 올 것이다라는 저만의 약간 이상한 그. 그래서 딱 켰을 때 이게 배수면은 이렇게 행운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게 있었죠. 어렸을 때. 전에 한번 들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숫자 시계에 어떤 숫자가 떠 있느냐는 소희 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챙기더라고요. 네. 구의 법칙. 네. 작고 들어도 이상하다. 감사합니다. 자, 샤머니즘 신봉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샤머니즘. 미역국. 그렇군요. 네. 어떤 거를 이분에게 키워드로 생각해볼까요? 어머님이 누구니? 하신 분 있고. 이분한테는요, 그러면, 부풀어오르는 느낌? 부풀어오르는 느낌? 아, 왜요? 왜냐면 미역국이잖아요. 미역이 배 안에서 부풀어오르거든요. 그렇죠. 미역국 끓일 때도 그래요. 이렇게 마른 미역 요만큼 넣었는데 미역이 이만해집니다. 네, 그럼 배불러요. 그리고 그게 배에 들어가면 더 부풀죠. 네네.
그러니까 풍선 이런 것처럼. 아, 동방신기의 풍선 이런 네, 느낌. 네, 네, 네. 아, 키워드는 부풀어 오르는 느낌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영 오늘 미역국 먹고 왔나요? 어떻게 알았지? 자, 그러면 배랭댕님. 네. 뭐야, 이게 거의 지금.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부모님이 컴퓨터 사준다고 하셨는데 컴퓨터를 얻은 전, 그 후 팥수가 되었습니다. 초딩 때까지는 공부했는데 다 부모님 탓이에요. 어... 이걸 부모님 탓이라고 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죠. 네, 많은 걸 할 수 있는데요. 네. 아, 김건모의 핑계 선곡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불효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100점 맞으면 부모님이 컴퓨터를 사준다고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사달라고 하셨겠죠. 그쵸. 100점 맞을 테니까 사줘. 맞아요. 네. 수혜 씨한테도 혹시 팽버지나 네. 팽머니께서 네. 시험 보면 이거 해줄게, 잘 보면 이거 해줄게 뭐 이런 거 공약을 거신 적 있습니까? 제가 길고양이를 데리고 올 때 그랬어요. 엄마 나 시험 진짜 잘 못하니까 제발 이 고양이 키우게 해줘 이렇게. 어, 결과적으로 고양이는 나갔겠네요. 아니요. 키웠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시험을 잘 봤습니까? 어, 시험을 보기 전에 데리고 왔는데 예. 저희 모두 정이 들어버려서 아하, 시험은 못 봤으나 부모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 결과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공부를 잘 못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오, 시험과 무관하게 네. 그러면 그 고양이는 얼마나 오래 키웠나요? 어, 계속 키우다가요 그 애가 임신을 해서 가만히 있는 거였더라고요. 어. 그래서 탯줄도 소독해서 다 잘라주고 분양도 어. 애들 보내주고 아, 막 그렇게 출산도 키웠어요. 하고? 네. 오, 그, 그러면 고양이는 어떻게 했어? 아, 고양이가 근데 할머니가 그 시골에서 올라오셨을 때 고양이를 어, 다른 할아버지 분께 그 이렇게 주셨어요. 슬픈 사연이 저 그때 밥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어, 어떤 할아버님께 그냥 갑자기 분양해버리셨다? 네, 분양하셨어요. 어. 왜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이게 고양이에 대한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무서워하는 분들이 네, 있긴 네, 하죠. 네, 네, 네. 네. 그런 분, 그, 네, 그래서. 그래서 맨날 이제 길고양이 보면은 혹시 걔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할머니 남친이셨냐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죠? 어머나! 아니죠? 아니에요. 둘 다 건강한 게 살아계세요. 네. 선 넘는 분들이 있네요. 네. 어이쿠. 아무튼. 그래요. 그. 네. 저도 근데 길고양이를 한번 데려온 적이 있는데. 아, 네. 집에. 왜냐면 저도 그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네. 집에 혼자 있고 그러다 네. 보면 친구들이랑 이제 나가서 노는 게 일이었거든요. 네. 놀다가 길고양이들이 엄청 날쌔고 조심성이 강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게 그 고양이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얘는 내가 키워야 되나 보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이었지만 데리고 와서 깨끗이 씻기고 네. 네. 씻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 어쨌든 길고양이가 씻기고 이제 친구들이 얘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네. 향수를 뿌려주자. 오. 그래가지고 향수를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뿌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잘 있었어요. 네. 그러고서는 얘를 이제 부모님한테 키우겠다라고 네. 선언하려고 부모님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기다리려고 아파트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도망갔어요. 아, 도망갔어요? 네. 저는 뭐 향수 맡고 막 뭔가 아니, 향수를 그렇다고 네. 막 이렇게 저도 향수를 별로 원래 좋아하지 네. 않아서 많이 뿌리면 안 되니까 네. 진짜 요만큼 네. 살짝 네. 은은하게 해줬는데 네. 아, 그냥 도망가구나. 향만 남기고 떠나더라고요. 아... 잘 씻고 갑니다. 네. 아, 우리 집 목욕탕 취급한 건가? 아, 사우나 했네. 네, 해피엔딩이라고. 아, 아무튼 좀 아쉬웠습니다. 자, 고양이로 갔네요. 네. 배댕댕님 사연. 선곡 키워드는 뭘로 할까요? 아, 진짜. 그러면은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이분은 낭만 고양이. 어. 키워드 일단. 약간 컴퓨터를 얻기 전으로 돌아갈까요? 컴퓨터를 얻기 전. 뭐 네. 뭐 그래서 키워드가 뭐죠? 컴퓨터를 얻기 전. 네. 뭐 컴퓨터를 얻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 책이라던가. 뭐 읽는 것들. 아,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 어. 문명이 없어지기. 컴퓨터를 얻기 전에 강의 같은 것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책이라던가 백과사전이라던가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효자 시절 효자 시절 아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문명 사회 이전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러면은 종이만 산업혁명 이전? 어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이 컴퓨터 있기 전에 뭘 했었을까 컴퓨터가 없었으면 뭐, 화를 내고 그래요? 네, 아니 이 배댕댕님이 컴퓨터를 사기 전에 네. 맑고 순수하던 시절 네. 파수되기 전 네. 제가 소희 씨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낙서 보이시죠? 네. 제가 얼마나 뇌 속이 예, 복잡한지를 이해하려고 예. 아니 소희 씨 키워드라는 건 아, 네. 아주 간단한 축약 단어를 뜻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연날리자님에게 아니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라는 키워드를 주셨고요. 아니 그리고 배댕댕님에게는 컴퓨터를 얻기 전 아니 이게 간단하잖아요? 예. 그냥 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알겠습니다. 네, 포괄적으로 가야죠. 알았어요, 포괄적. 네. 그래서 아까도 그 장롱을 얘기했더니 장롱보다는 조금 넓혀서 아파트요. 네. 그래요. 자, 어떤 사연에 성공을 해볼까요? 아. 차가와님의 장롱, 부풀어 오르는 네. 느낌, 그리고 컴퓨터를 얻기 전. 아, 너무 어렵다. 저는 그럼 부풀어 오르는 느낌 가겠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느낌. 네. 미역국 드시고 수능 망친 분. 네. 연날리자님. 난이도를 스스로 올렸어요. 부풀어 오르는 느낌은 어디서 찾아요? 저 근데 찾았어요. 정답. 배성재 복구. 뭐요? 뭐 찾았어요? 저요? 빛. 아, 이 빚지다 할 때 빛. 네. 계속 부풀어 오르니까. 그 빚은 부풀어 오르는 게 불어나죠? 네. 빛. 그, 네, 누구 노래입니까? 빛은? 네. 이수영님의 노래. 오, 이수영씨의 네. 빛. 그 이수영씨 맞나요? 네. 어. 아, 이거 용국가로 하자고 하신 분 있고. 사채라는 노래 없나요? 물어보시면 돼요. 아. 네. 어, 없다. 안 돼. 네. 4천만 땡겨줘요. 그래요. 빚으로 갈까요? 빚으로 갈까요? 네. 아, 이게 그 이수영 씨 맞습니다. 그 SBS 드라마 때려의 OST 이수영 씨의 빛 네. 부풀어 오르는 느낌. 자 광고 듣고 와서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네. 영국으로 때려라는 드라마가 있었나? 때려 SBS 어, 드라마 때려 본 것 같아. 그 권투 드라마 신민아 씨 나오는 거 주진우 성시경 씨도 나왔네. 아, 성시경 씨 나와서 알고 있는 것 같아. 호이안 씨도 나오고. 아,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IQ가 127이라는 분. 네, 머리 빡빡 밀었다는 분. 소의 전공 분야 나왔는데. 들어볼까? 앞에만 이거 끝곡이긴 한 들어볼게, 무슨 노래인지. 어? 그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노래 좋다. 아니 이분들이 나중에 되게 깜짝 놀랄 것 같아. 어, 왜 내 이런 거 혹시 왜 맞아 왜 잡혔지 이런 거 있잖아.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끝곡 소개 제가 적어드릴게요, 노래. 자, 쇼미더팽팽. 자, 오늘의 사연 중에 소혜 씨가 픽해서 노래 선물 받으실 분께는 선물로 에너지 음료 맛 젤리를 보내드릴 텐데,
자,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 이수영의 빛 살짝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 뱉은 선곡이 완전 예, 고급지고 네, 슬프고 애잔하고 그니까요. 예. 완전 좋은 곡만 제가 이렇게 계속 픽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네. 지난주에는 트로트만 나왔는데 네. 지난주는 또 굉장히 재미있게 선곡됐잖아요. 네. 지난주가 레전드였죠. 네. 자, 오늘도 소혜 씨와 함께 쇼미더 팽픽 했는데 다음 주 주제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주제어는 벌써 쌀쌀해진 날씨에 맞게 겨울입니다. 네. 말머리 겨울 달고 겨울과 관련된 아무 말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픽해서 구구 문과 감성으로 선곡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끝인사 소혜 씨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끝곡은 이수영의 빛입니다. 그럼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에게 많이 봐주세요. 이게 뭐야? 뉴스룸에 펭수 뱉은 나온 짤이 나왔다는데. 우와. 우와. 펭수가 진짜 너무 웃겨요. 뉴스룸에 펭수가 나온 거야? 펭수 아이템이 있었나 본데. 근데 우리 거를 자료화면처럼 잠깐. 펭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기. 펭수는... 창피하지. 뭐가 지금... 왜냐면 오빠 티 이런 게 창피하다고. 뉴스룸에 뚱티가 진짜 뚱티는 돈이 온대요. 뭐 파는 거냐고. 손석희 선배가 저 티셔츠는 뭔가요? 아니 저 티가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하루에 몇 번씩 온대. 사진을 찍을까요? 오늘 고딩 할인 받으려고 입고 왔는데 할인이에요. 고백하세요. 아 오는 게 아니죠. 씨랑 그 멍투성 뭐 상관없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예쁘게 나오네. 볼게요. 안녕. 생방에 수봐요. 정치율 1위 넘어오세요. 나온 거 봐. 이렇게 너무